여러분, 반갑습니다. 또, 빗방울이 또 떨어져요. 날씨가, 봄 날씨가 너무 짙궂습니다. 베란다에서 분갈이도 좀 하고 있는데요. 이 아이 좀 보세요. 비치벨 윈디라고 하네요, 이름이. 또 다른 이름이 또 유통명이 있나 봐요. 근데 비치벨 윈디라고 하더라고요. 꽃이 너무 겹으로 예뻐요. 그죠? 이렇게 생긴 아이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이렇게 조그맣게 이곳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. 이 겹으로 변신하는 모습. 뭐 어쩜 이럴까요, 그죠? 너무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그런지 그렇습니다. 이게 또 카랑코에 신제품 이런 종류 같아요. 잎이 카랑코에랑 거의 칼란디바 종류랑 거의 비슷해요. 꽃 만들어내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보세요.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키가 제가 두 개여서 하나는 키 작은 아이는 분갈이해서 우리 지인께 드렸고요. 이 아이는 키가 너무 커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삭도 밑에 잘라서 옆에 작은 아이와 키를 맞추면서 삽모 갈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요런 아이들 또 삽목이 100%잖아요. 그러니까 요 신기한 꽃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더블린 파첸스예요. 빨간색도 있지만 이 아이보리처럼 하얀 그런 색감, 약간 햇빛이 조금 더 들면 약간 핑크색이 보일듯 말듯, 지금도 핑크색이 살짝이 보이죠? 이런 더블린 파첸스 바구니예요. 이 아이가 들어온 지 한참 됐습니다. 적응 기간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. 이 아이가 꽃을, 이거 보실래요? 꽃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잘 올려주고 있지만, 분도 그 흙이 농장분이고 해서 제가 또이 아이가 여름에 또 그렇게 수월하게 지나가진 않습니다. 더블이죠. 일반 임파첸스도 예뻐요. 근데 더블을 키우고 싶어서 제가 하나 들여놨었는데요. 이 아이 이제 오늘 분갈이 해볼게요. 끝이 끊임없이 꽃이 진짜 끊임없이 올려주고 또 착한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약간 방근을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딱 좋은 아이랍니다.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. 하여튼 저는 거의 비슷한 분갈이 흙으로 쓰고 있습니다. 한번 만들면 특별한 아이 외에는 거의 분갈이 흙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. 계피가루는 공통으로 쓰고 있고요. 배수에 기본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밑에다가 난석이나 항상 난석 작은 거 있잖아요. 아주 작은 거 말고 그죠? 군데군데 보면 이런 게 섞여 있어요. 요런 거 밑에 한벌 깔고 배수층으로 깔고 분갈이 흙으로 채웠거든요. 한번 이 아이도 한번 뽑아볼게요. 요런 커리분도 예뻐요. 꽃바구니처럼. 근데 분도 조금 작다 싶고 해서 이렇게 커리분 해놓으면 걸어두기도 좋고 모양도 이쁘거든요. 근데 조금 이 아이가 자라서 조금 작아졌다 싶어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뽑아볼게요. 조심스러운데요. 숟가락. 숟가락 뒤쪽으로. 역시나 이 느낌도 벌써 숟가락 넣어보면 느낌이 와요. 흙이 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틀리거든요. 마사나 이런 다른 부재료가 많이 섞이면 틀려요. 거칠은 느낌. 여러분들 느껴보세요. 그죠? 깨끗하게 빠져나왔습니다. 그죠? 우리가 이렇게 꽉 찼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 위에 흙좀 걷어내주고요. 분이 너무 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가득 차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화분을 준비했는데 다른 화분을 준비해야 될, 조금 깊은 분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
와, 흙을 이만큼 많이 털어냈습니다. 그죠? 이 정도로 많이 털었습니다. 아, 또, 분갈이가 자주자주 안 되잖아요. 자주자주 할 시간도 없거니와. 그래서, 뿌리는 좋죠. 그래서, 최대한 털고, 털수 있는 만큼 털어서, 짧아진 뿌리로 이 화분에 그냥 심어야 되겠어요. 긴 분에 심으면 아무래도 깊은 분은 또 과습하기 쉬워요. 베란다 안에서, 원래는 베란다 안에서 키워야 되겠다 하고. 밑에 배수층 확실하게 깔았습니다. 깔았고요. 그리고 여기 이 항아리 봉 같은 게 여분이 있었어요. 여기다가 앞뒤 없는 항아리 봉이라 그냥 아무 데나 안 쳐도 그냥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앞에 되고. 아까 제가 다른 분갈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, 이거 그냥 이렇게 뭉쳐서 넣지 말고요. 약간 바깥으로, 이거, 그죠? 이렇게, 약간 바깥으로 가게끔 뿌리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갈수 있도록, 뿌리를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사랑스럽고. 그리고 흙을 너무 막 꾹꾹 눌려주지 마시고. 근데 흙이 산소 속으로, 흙이 활, 사, 어, 흙, 아, 흙 속으로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. 너무 다져지면 또 그러면, 오래되면 다져지잖아요. 그래서 막 긁어주기도 하고 파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. 너무 꾹꾹 눌러주지 마시고 살짝 톡톡 쳐주는 수준으로 하시고 물은 그냥 흠뻑 흘러나올 정도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런 분갈이 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다른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정말 바깥에 정원에 심는다면 당근을 해서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봄에 분갈이 하면 좋은 것이 지금 분갈이 한 3월 정도에 분갈이를 해주면 지금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리잖아요.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면서 여름을 맞이하니까 여름에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름을 맞이하게 되겠죠. 그럼 사람도 컨디션이 좋고 건강하면 여름 뭐 거뜬하게 납니다. 근데 컨디션 나쁘고 건강에 나쁘고 하면 여름에 너무 힘들잖아요.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화초들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봄에 일찍 분갈이 해줘서 여름 잘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쁘다, 그죠? 꽃이 이쪽에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뻐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쁘다. 사랑스럽다.